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서울에서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이렇게 차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날 고속도로의 현황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6일 0시 25분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다음날 토요일인데 0시 25분인데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크리스마스 날 다음날이 또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면 지방에 뭐 스키장이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이렇게 놀러를 갈 법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예, 이제 차가 하나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평일날도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차가 많은데 오늘 이 밤 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이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네, 영동고속도로 호법 인터체인지 예, 이제 또 차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 이제 경기도 이천을 들어섰습니다. 예, 정말 이게 주말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서울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지방은 더더욱이 심합니다. 지방은 평상시에도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영동고속도로 주말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토요일날 중부고속도로의 새벽 시간입니다. 예,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지금 크리스마스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1시쯤 중부고속도로 대소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차가 없은 적이 처음입니다. 2020년 12월 26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날 서울에서 일 마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26일이 되었는데 지금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동서간 고속도로 집에 가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네, 지금 어제가 크리스마스고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 연휴인데 지방 또는 이쪽으로 예전 같으면 스키장을 가는 차들, 그 다음에 동해 바다 가는 차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밤의 상황입니다. 밤 문화가 이렇게 침울해지면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참 걱정입니다. 새해에는 좀 경제도 회복이 되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